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이뮤터블하게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O1은 저런 객체다 라고 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 우리 이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O2는 O1이다 이렇게 하면 O1과 O2가 같은 곳에 가리키고 이때의 O2의 네임값을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O1도 영향을 받아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꾼다? O1에게 영향을 어떻게 하면 주지 않을까? O1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이 원본을 불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 O1이 가지고 있던 값을 복사해서 그 복사한 것을 수정해서 O2가 갖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코드를 다시 짜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이런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Object Assign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빈 객체를 주면 Object Assign이라는 것은 이 빈 객체와 이 뒤에 따라오는 객체들을 병합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그 객체를 return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즉, O1과 똑같은 내용의 객체가 만들어져요. 메모리상에. 그리고 O2는 쟤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O2의 네임의 값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O2가 가리키는 객체만이 변경이 되고 이 오리지널이었던 O1이 가리키는 저 객체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는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불변함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복제본을 변경시키는 걸 통해서 또 가변적인 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O1은 name 김인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O2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O1의 값을 불변하게 유지하려면 O1의 값을 복제해서 그 복제한 것을 수정하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Object Assign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타겟을 주는데 저 타겟이 return될 객체예요. 그리고 O1을 주게 되면 이 O1과 저 빈 객체를 병합합니다. 이거 아주 쓸모가 많은 명령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O2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O1과 O2의 내용과 O2가 서로 진짜로 같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내용은 완전히 같지만 둘은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O2의 네임 값을 리로 바꾸고 이것을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바뀐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고 오리지널 데이터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걸 통해서 원본을 이뮤터블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